그냥 뭐 저의 시그니처 포즈 하면 저는 이거죠. 저는 피부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세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꼼꼼하게 세안을 하고 스킨케어 4단계가 있어요. 저 일단은 클렌징 잘하고 그다음에 스킨을 바르고 꼭 저는 1일 1분을 해요. 마지막은 제 부대에서 사온 달팽이 크림이 있어요. 달팽이 크림을 꼭 마지막으로 발라주고 잠을 자고 지금 집에 한 3개 정도 더 남았는데 그거 꼭 바르면 잘 되죠. 좋아하는 해외 아티스트 네. 저 비욘세 되게 좋아해요. 저희가 이따 스페셜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 춤을 춰야 되나요? 이따 알게 되실 거예요.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밤은 삐딱하게 저한테 유튜브를 해달라고 개설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민호 형 축가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너나 해라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. 팬분들 중에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제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그 노래도 제가 커버해서 불러드리고 다양한 걸 시도해볼 생각입니다. 자, 그냥 걸러드리고 자, 이렇게 나올게요. 자, 오케이. 아, 팬미팅 진짜 많은데 항상 전화 와요. 형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지금도 유치원을 다녔을 때 항상 저를 보여주고 싶어요. 친구들이랑 선생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. 그 제가 TV에 나오고 나서는 형아 오늘은 나 형아가 좀 데려다 주면 안 돼? 이러더라고요. 평소에 그런 적이 없는데 엄마가 늘 가셨는데 그래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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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웃다가 아니 그냥 선생님이 형아 보고 싶대 막 이런 식으로 자랑스러운 형이 된 것 같고 자랑스러운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. 뭐가 있을까요? 섹시한 제가 사투리 잘 못해요. 저는 울산에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표준말 쓴다고 그 지역에 있을 때도 사투리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엄마는 경상도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엄마랑 얘기를 계속 할 때나 친구들이랑 가끔 대화를 할 때 툭툭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막 한번 써볼래요? 해서 쓰면 어색할 것 같아요. 오히려 막 이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을까? 3, 2, 1 사랑한대 뭐 이런 건가? 아! 사랑한대